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시합을 하였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먼저 뛰어갑니다. 거북이는 엉금엉금 천천히 가기만 하였습니다. 거북이는 땀이 뻘뻘 나고 힘이 들었지만 온 힘을 다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잠만 잡니다. 안녕하세요. 책 밖으로 나온 동화 일러스트의 신영훈입니다. 저는 일러스트 작가로서 새닭이 된 헌닭, 엄마라서 행복해, 고선지, 예능동화, 신윤복 등 다수의 동화 일러스트 작품들을 그렸는데요. 그리고 영화 해적 포스터,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전 등 다수의 작품 활동과 현재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화 일러스트는 단순히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목적에서 시작됐던 그림인데 현재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책 밖으로 나온 동화 일러스트는 동화 일러스트를 배우고 출판 과정이나 일러스트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입니다. 더불어 고급에서는 동화뿐 아니라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의 일러스트 또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중고급으로 3단계가 구성된 동화 일러스트 강의는 이 강의가 최초일 것 같은데요. 초보에서부터 아마추어 분들까지 모두가 효과적으로 그림을 배우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동화 일러스트에 관심이 있지만 근처에 학원이 없거나 수강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학원 갈 시간이 안 되시거나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본 강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 학원에 비해 저렴하면서 그에 못지않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자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분들을 위한 기초 드로잉 수업과 특징을 살린 캐릭터 제작, 작품에 어울리는 콘티 제작법이나 화면에 어울리는 구도나 연출법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수채화, 색연필, 스모커 등의 다양한 재료로 창작동화, 전래동화, 세계의 명작동화 등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체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판 과정이나 그림 규격, 동화 일러스트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책 밖으로 나온 동화 일러스트는 동화 일러스트 작가가 되고 싶은 분이나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처럼 자신의 글에 직접 그림을 넣으시고 싶은 동화 작가분들, 동화 일러스트처럼 따뜻한 감성의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프라인 학원에 비해 저렴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양한 강의와 예제들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동화 일러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담없이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신 후 완성된 작품의 사진을 찍어 올려주시면 제가 조언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밖으로 나온 동화 일러스트의 신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